근데 전원이 안 들어오고 내 화면이 안 나오는 이상인데요. 내 수리하는 과정에서 닙스보드 내 수리와 곁들여서 내또또 필요한 부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건데요. 패널 액정. 한번 일단 증상을 한번 보시죠. 10V를 넣고 꺼집니다. 보통 이러한 인버터로 하게 되면 인버터 스위치는 강제로 온시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백라이트가 켜져야 되는데 켜져 있어야 되는데 꺼집니다. 다시 껐다가 켜게 되면 하단이 좀 어둡죠. 다시 꺼지네요. 이거를 CCFL 램프로 갈든지 LED로 교환하든지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패널은 모서리에 나사가 없는지 확인하고 테두리에 막을 하나씩 풀어줍니다. 네, 그리고 패널 액정 그라스 붙어 있는 패널 모드를 뜯습니다. 테두리에 있는 내 검은색 사각 테두리를 락을 풉니다.
대신에 CCFL LCD를 걷어내고요. 여기에다가 LED. 드라이버 보드. 바꿔야 되겠어요. 이와 같이 형광등 램프처럼 되어 있는 CCFL 램프를 걷어내고요. 그 자리에다가 LED 등으로 되어져 있는 것을 교체하면 됩니다. 이렇게. 구형 들어있는 CCFL 형광등 끝에 새까맣게 타들어가듯이 불량난 CCFL 램프를 꺼내서 새거 다를까 하다가 요즘 추세에 맞게끔 작업 시간도 똑같습니다. 가격은요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와 같은 LED 바를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네, 컨버전 보드, LED 드라이버 보드 하나 추가하시면 되는 거고요. CCFL 형광등 램프를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이 LED를 잘 넣으면 됩니다. 현재 노후 구조하는 홈에는 열하고도 관계가 있고 열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빛이 네, 이쪽에 도광판을 통해서 가운데로 보낼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재질은 버리지를 않고 그대로 재활용을 합니다. 이 홈 사이에다가 트레일러처럼 잘 넣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를 튼튼하게 열 전달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착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가이드 홈에다가 LED 바를 삽입을 하고 고정을 하였습니다. 위에부분과 아랫부분 이렇게. 여기다가 이 사이에 이제 잘 원래대로 장착만 하면 그리고 조립은 분해 역순으로 바둑의 순환위처럼 복귀하듯이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후 또 작업하면서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 한 번씩 셔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삽입을 하고 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CCFL을 빼내고, 네, 똑같이. 여기에 이제 다음 작업은 도광판 위에다가 액정을 얹으면 되겠네요. 액정 그라스만 올리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의사항이라고 하면은 다 꽂았죠. 이런 부분에 낙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낙이 딸깍딸깍 다 잘 걸릴 수 있도록 그냥 빠져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여기다 패널을 평평하게 쫙 올릴 건데 이런 부분이 어딘가 블록 튀어나왔다고 하면 물론 미세하게지만 그런 미세한 속에 지금 덮으려고 하는 액정 그라스 유리가 찍, 쫙 한순간이거든요. 금갑니다. 금가고 나면 이제는
값어치가 없죠. 왜? 화면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경우는 액정이 아니라 가볍게 다룰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주의사항으로 꽉꽉 눌러져서 잘 홈에 들어가 있는지 이 부분을 꼭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패널에서도 주의사항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보시면 비닐처럼 아스테이처럼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회로 전선이 되어서 지나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홈이 파이거나 찢기거나 또는 눌리거나 찌그러지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 자리에 접촉이 불량됨으로써 네, 나인이 줄가게 됩니다. 주의사항이죠. 네, 이어서 테두리 아까 불렀던 새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이드 이거를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새가 바뀌었어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청와대 주방에 남아있습니다. LCD를 LED로 개조할 때는 전원부에서도 약간 손을 봐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LED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인버터, 인버터가 어디에 있냐, 닙스보드에 있는 여기에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래 닙스보드 기본으로 인버터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인버터 기능을 빼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인버터 기능을 빼고 선을 좀 연결했습니다. 이 연결하는 선에는 이 같은 컨버터 보드. 네, 그러니까 LED 드라이버 보드를 연결을 하면 되는데, 또는 스위치 라인이, 또는 전원부 라인이 이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쪽 라인을 손을 봐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간단히 손을 본다 하면은 어떻게 하느냐. 전원이 이쪽에 들어가는 라인이 있거든요. 점퍼. 그러면 여기 J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라인 두 가닥. 빼죠. 물론 보드마다 다 상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들어가는 게 12V 점퍼와 그리고 5V 점퍼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콘덴서는 지금은 필요 없기 때문에 뺐습니다. 이런 점퍼들은 아까 이쪽에서 차단을 시켰기 때문에 의미가 많이 없어요. 구태여 뺄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 일은 생각 끊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스위치 라인인데요. 네, 이쪽에 커넥터 있는 부분 스위치 라인이 선을 쭉쭉 타고 옵니다. 이렇게. 보시죠? 가닥. 네. 타고 오면 여기까지 오는데 여기에 네, 칩 저항이 있거든요. 칩 저항을 떼서 거기서 차단되도록 그렇게 하면 스위치의 온오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따서 이와 같이 LED 드라이버 보드에 연결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힘을 쓸 수 있는 라인들이 있죠. FET. 이런 8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FET. 그 다음에 스위칭 해주는 BW맛이 이렇게 제거를 하면 스위치가 불안하게 껐다
크게 영향이 없을 것이며 이쪽 파티에 영향을 미치는 전원부 입구 점퍼를 차단했기 때문에 인버터에는 구분이 돼서 차단된 겁니다. 선은 지금 스위치 라인이 여기 커넥터부터 쭉 타고 내려와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네이블 해줄 수 있는 이네이블 점퍼선이고요. 여기는 딤, 밝기 조정하는 AJ, 어제스트. 그다음에 이쪽에는 12V와 여기 검정선에는 그라운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은 닙스보드 여기에서 전원부에서 개조 작업하는 데는 마무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와 같이 닙스보드를 장착을 하고 네, 연결을 하였죠. 여기에 실리콘이나 또는 글루건으로 이렇게 덧칠 하듯이 접착을 시켜주듯이 튼튼하게 하시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종단에는 무엇을 연결하냐. 네, LED 드라이버를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LED 드라이버도 장착을 하고 어디에 케이스에 또는 여백에 네, 패널에서 보시면 그 패널에 나와 있는 쪽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부분에 연결을 하시고 덜렁거리지 않도록 여기도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뭐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단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뺐다 꽂았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렬같이 뺐다 꽂았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커넥터 그대로 핀매에 맞춰서 납땜을 할까 하였죠. 이렇게 하고 이제는 패널을 장착을 하면 LCD 모니터에서 LED 모니터로 개조를 한 겁니다. 예, 조립 보기 전에 테스트 과정입니다. 정상적으로 도움 조작을 하는지 네, 전로합니다. 이상으로 LCD 모니터에서 LED 모니터로 개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부가 돌봐줘 우리 보안책이 되었죠 투자가 부족하잖아 수요도 부족해 정...